그 오늘 주제가 육신통변? 육친통변이라고 해요. 그 육친하고 달라요. 육신. 이 신은 이제 귀신신 혹은 정신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충 얘기해서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고, 성향? 근데 우리 성향에 뭐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들어있죠. 그 중에서도 가정사, 가족. 이거를 통별할 때는 육신이 아니라 육친이라고 해요. 친. 친척, 친가.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친하고 육신이랑 용어의 구분부터 일단 출발을 하고, 사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한 이 주제가 한 시간으로 끝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깊이도 깊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축약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성으로만 오늘 얘기를 좀할 거예요. 십성으로만 얘기를 할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일간별로 이게 다 달라요. 부모의 역할이. 일간별로 부모의 역할이 다르고, 태어난 계절별로 또 역할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부모 궁이 계절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해주는 얘기를 그래서 100% 이렇게 수용하기보다는 좀 걸러서 들어야 될 내용이 있을 거예요. 안 맞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는 개념만 오늘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오늘 강의 하루하고 끝낼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부모부터 보자고요, 부모. 자, 육친이라고 하는데 십성마다 이제 배정되는 게 달라요.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든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든 다 하나같이 나오는 게 인성은 엄마고 관성은 남편이고 뭐 이런 재성은 마누라고 뭐 이런 거다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일단 우리는 엄마 몸에서 나왔죠? 아, 여러분이 제가 깜빡하고 이제 공지를 안한게 있는데, 여러분들 부모님 팔자도 오늘 좀 원래 알아오셨어야 돼요. 육신통변, 알아왔어요?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심어준 눈치입니다. 보시면은, 자, 사주의 꼴을 일단 써놓고 보자고요. 여기에서 목일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식은요, 내가 낳았죠. 엄마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생한 거예요. 화가 있다. 내가 생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식신, 상관이, 이게 이제 자식이 돼요. 자식이 되고, 내가 생했으니까 내가 낳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자식이에요. 그 중에서도 식신은 음양이 같죠? 음양이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모성애가 일단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분. 아,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모성애가 없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옛날하고 달라졌더라고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통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하고 학부모님하고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부모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자식을 그 놀고 싶어 하는 나이에 먹고 싶은 거 많고, 그 나이에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학원 보내는 게 부모님이 하는 거냐고. 그거는 자기 사리사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은 거죠. 자, 그래서 식신이 자식인 이유는 음양이 같으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 되고, 상관은 뭐냐면은 내가 생했지만은 음양이 달라요. 내 자식인데 뭔가 내 자식 같지 않은 거 있죠. 얘는 누구 자식이야? 이렇게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 명의 상관이 있으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 자식은 누가 낳은 자식인지 모르는데 남의 자식을 보면 너무 기분 좋아. 내 친구의 자식이 오히려 더내 자식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여성분들 자기 사주에 상관만 있다 이러면, 아, 이게 자식과의 관계가, 야, 이거 순탄하지만은 않겠구나. 예, 진짜 내 자식같이 느껴진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식신하고 상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신이요, 지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식신이 있어요. 지지에. 그러면은 이 명은 굉장한 모성애를 동반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모성애가 뚜렷한 사람이에요. 네, 저기 이렇게 가셔가지고 앉으세요. 아니, 유튜브 촬영하고 있다니까 지금? 저기 이렇게 자라니까?
모성애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게 모성애라고요. 새끼 낳으면 핥잖아요. 그 정도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지지 있으면은 자식한테 욕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무탈하게만 자라줬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내 자식이 그냥 건강하게 잘 크는 게 끝이에요. 그게 진짜 모성애 아닌가? 네, 밥을 먹여도 자기가 정성껏 또 식신 있으면 요리도 잘해. 대충 해도 맛있어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해서 먹이는 거예요. 식신은 최고의 수성이거든요. 식신의 삶 일을 해도 근면 성실하게 꽤 안 부리고 최고의 귀신이라고 보면 돼요, 식신이.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여명에서 자식을 낳았다, 지지에만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복 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나를 정말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모님으로 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관 있으면은 똑같이, 자, 식신엄마랑 상관엄마가 있다. 식신엄마는 내가 막 재료 다 사가지고 유기농 맛도 찾아. 우리 애들 먹여야겠다고. 남편은 고기 먹고 싶다는데 자식은 이제 고기가 아니라 채소가 먹고 싶대. 그러면 남편이 아니라 자식 위주로 가요. 이렇게 있으면 애가 먼저가 돼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식을 낳고 남편하고 멀어진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많이 발생해요. 종종이 아니라. 자식 위주로 가다 보니까. 특히 이럴수록 더 그래요. 자, 식신은 유기농으로 정말 정성껏 해서 요리를 해서 먹여요. 근데 상관은 피자 배달 시켜주면 끝. 거기서 끝이에요. 정성이, 식신 같은 정성이 안 들어간다고. 냉동식품 사가지고 이렇게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간식 먹어 이러고 놀러 나간다고. 다르다고요. 식신하고 상관하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식신 상관이 어떻게 있느냐를 보시라. 그리고 내 명에 뭐가 있는지 보시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나쁜 것 같잖아요. 뭔가. 상관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은 자유방임주의.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얘기하면 방치. 식신이 지지에 있을 때가, 이거는 식신이 지지에 있을 때고요. 식신이 천간에 있으면 달라요. 학부모가 돼요. 자식이, 내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거 원치 않아요. 공부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극성인 엄마들 있죠. 학원 막 보내고. 네, 식신이 천간에 내 자리에 있으면은 내 자식이 천간으로 드러나 있으니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내세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지에도 식신이 있고 천간에도 식신이 있으면은 해줄 것 다 해주면서 그래도 하니까 완전 극성이죠. 근데 어쨌든 지지에 있다라는 거는 해준다는 소리예요. 천간에만 있을 때 문제가 돼요. 거기에 막 근도 없다 막 이러면 이제 애가 자립심도 없고 막 이상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기본 구조는 이렇습니다. 상관도요, 천간에 막, 근데 상관은 천간에 있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구조가 돼요. 상관이 천간에 있으면은 정말로 자유방임주의가 된다. 정말로. 애 재능을 살려주는 쪽으로 가요. 너 게임 좋아해? 프로게이머 해. 살려준다고요. 지지에만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성패는 천간으로 봐야 돼요. 성패. 된다, 안 된다는. 지지에만 상관 있잖아요? 애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지지에만 있으면은. 지지에 식상이 흠잡돼 있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예. 밥상에서 막 잔소리하고 싸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밥상에서.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야, 근데 그게 언젠가 사라지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젓가락질 하는데 맞으면서 했거든요. 젓가락질 하는데 X로 지면은 이렇게 때려요. 이렇게 찰싹. 때리고 요즘에는 좋은 게 나와가지고 막 젓가락에 이렇게 손가락 끼우는 것도 있더라고. 예. 그런 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게 이제 많이 사라졌죠, 지금 시대가. 자, 이렇게 식신상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식한테 그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상관이 있다?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집 안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신경 쓰는 게 바깥에 다 있거든.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그냥 잔소리하는 마누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느 곳 하나 내가 쉴 공간이 없는데 밖에 나가면 우리 김부장 이러면서 막 띄워주는 거예요. 당연히 바깥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상관이에요. 근데 상관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다가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식신들은 자기 얘기 많이 해요. 가족이랑 소통되는 게 식신이고요.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는 게 상관이에요.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둘 다 있으면은 두 가지 다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라는 게 뭐 하나 딱딱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자, 자식도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엄마 사주에서 봤을 때예요. 엄마 사주에서. 엄마 사주에서 내가 낳은 거. 이게 이제 식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빠도 이렇게 돼 있을까? 마인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도 이렇게 식신이 있으면 자식한테 이렇게 돼 있고, 그렇다고 뭐 모성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구성애 정도는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목일간이 여자다. 그러면 이제 남편은 금이 되겠네요. 관성이니까. 나를 극하는 금이, 이게 관성이에요. 이게 남편이고. 자, 근데 이제 그 마누라가 낳은 식상이 화가 되는데, 이게 남편한테는 이게 또 관성이 돼요. 이제 처음 온 사람들 막 머리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예.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이게 관성이라고요. 제가 글 쓴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예,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든다. 왜? 관성이 자식이니까 자식을 봄으로써 책임과 의무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취미생활한테 돈 다 써요. 낚시하러 간다는 몇백만원짜리 장비 사가지고 얼마나 철없어 보여요.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 돈은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걸 좀 더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돈이 샌다고요. 근데 자식을 보면은 관성으로 이게 뭐 압박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남편한테는. 아, 내가 책임져야 될 거. 내가 놀고 싶어도 자식을 보면 놀 수가 없네. 이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식의 개념이에요. 엄마랑은 다르죠? 엄마는 내가 생했으니까 그냥 무탈하게 자라라. 칭찬해주고, 무한 칭찬해주면 돼요, 그냥. 그럼 자식이 잘 자라요. 근데 관성이라는 건 명예욕도 이거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단 남자들은 자식을 통해서 명예욕을 충족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엄마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못했던 공부, 네가 잘해야 돼. 내가 못했던 거 네가 해야 돼. 내가 운동선수인데 넌 운동하지 마. 공부해. 아버지들은 자식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엄마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아버지가 명예욕을 충족시켜주고 싶잖아요. 자식을 통해서 충족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자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화의 입장에서. 화의 입장에서는 금이라는 재성이 아버지예요. 화,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정제 혹은 편제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편제의 역할. 놀아주는 거 잘해야 돼요. 돈 잘 줘야 돼요. 유흥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노는 거. 친구랑 이렇게 놀아야 된다. 용돈 주면서 친구랑 어울리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지 애가 어려서부터 사회성이 생겨요. 그 사회성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데 애가 성공할 것 같아요? 공부 잘하고 서울대 나오면 성공한 건가? 그래가지고 성공이라고 하긴, 작은 성취지 그거는. 성공과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성공이에요. 현실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도박을 해도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게 편제. 정제, 편제는 세상을 일깨워주고 사회성을 길러주는, 그리고 놀아주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아버지는 자식과 잘 놀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애가 사회성도 길러지고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재성이라는. 내 사주에 재성이 없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돈 개념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그걸 안심,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안 해준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놀아주고 현실을 일깨워주는 게 땡이에요. 세상이 이런 거다. 돈 남한테 빌려주지 마라. 친구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거 아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건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라 하잖아요. 다 사이좋게 지내래. 좀 애가 덜 떨어지고 좀 불쌍한 애가 있는데 걔랑도 사이좋게 지내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시켜요. 쟤랑 아주 분별하게 한다고, 쟤랑 친하게 지내라고. 그게 서로 해줘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여자랑 남자 역할이 많이 섞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자기 역할만 뚜렷하게 하면 사실은 싸울 리도 없고 뭐 이혼할 리도 없어요. 그게 서로 분별이 안 되고 섞이고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되니까 막 이혼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육친통배에서 성으로 보는 거예요. 성. 자, 궁이 있고 성이 있어요. 궁. 궁성이 있는데
성은 역할, 궁은 자리예요. 이게 오늘 학습이 되어야지 조금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의 관계를 한번 또 볼까요? 엄마 아빠의 관계. 얘 화의 입장에서는 재성하고 인성의 인성이 엄마네요.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인성이 있어야지 엄마로부터 이렇게 사랑의 에너지를 받는다고요. 그렇게 해야 커요, 애는. 칭찬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 있죠. 그게 인성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여자들은 인성으로 사랑 이제 연애할 볼 때 인성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남자가 무조건 사랑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건이 붙으면 안 돼. 조건은 재성하고 관성이 조건이 되고 식상이나 인성은 무조건이에요. 정신의 감정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정의 에너지에 왜 현실이 개입이 돼? 내가 좋아하는데 거기 돈 얘기가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얼마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보면은 남자한테는 재성이 마누라고 관성이 자식이에요. 재관이 마누라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돼 있어요. 가족을 구성한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어쨌든 여자한테는 그 정신의 에너지는 식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식 하나만 놓으면 다 가진 것 같죠. 그래서 부부관계는 자식을 낳아야지만 오래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남자도 자식을 낳아야 철이 들고요. 여자도 자식을 낳아야 자식 하나 보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얘가 큰 거 보면 너무 기쁜 거 있죠. 그거는 여자가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는 이제 그거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되지. 이제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지. 막 얘가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놀기만 하지. 그런 거. 저기 하나 조언할게요. 네. 그 처음에 볼 때 월간 자리가 아버지고 그거 얘기할 거예요 제가. 예, 근데 지금 자리는 상관없이 어디든 인성이 일단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 이제 일간별로 다를 거고 계절별로 다를 거고 그게 이제 차이가 막 극심하게 나는데 어쨌든 기본이라고요 이게. 틀이라고요. 이 틀. 이 틀 안에 이제 다른 것들을 개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상관없이 있다. 일단 있다는 거 자체가.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금방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내 사주에서도 그러니까 재성이나 인성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역할을 어쨌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내 사주에 인성이 있는데 재성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가 제 역할 못한 거예요. 재성이 없으니까 못한 거지. 역할 해줄 사람이 없잖아. 아버지의 역할은 어머니를 극하는 거예요. 재극인을 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한테는 그게 관이죠.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해야지 어머니가 책임을 진다고 나를. 이 얘기들을요. 지금 제가 막 한마디씩 던지잖아요. 다 적어놓고 나중에 사주 보면 딱 나와요. 재극, 재성, 인성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은 엄마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엄마가 사회성이 없으면은 애를 키우기가 어렵다고요. 사회성을 갖춰야지 사회에 맞는 사람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식을. 근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질문하세요. 근데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없는 형제도 있고 제가 있는 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버지가 한 4시간 되는 아버지 역할 그거보다는 걔네들이 느낀 부모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은 다 해줬는데 난 안 받았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어이가 없지. 다 해준 것 같은데 그거는 자기 사주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를 해주고 뭐를 안 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더 중요해요. 저가 상담을 하더라도 난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막 힘들다고 화소연을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정말 상담 잘하시네요 이러다 가만히 듣기만 했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도 사주를 보고 어떻게 해줘야 됐다는 걸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걸 일관성을 유지하면은 아유 잘 보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주느냐 해주느냐는 중요하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줘도 해줬다는 느낌만 이렇게 생각만 들게끔 하면 돼요. 근데 맨날 싸우는 것만 보여줘서 이제 불신이 깊어졌지. 맨날 안 싸우면은 오히려 신뢰도가 막 올라갈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자, 이렇게 일단 구성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비견겁제가 개입이 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재관이 다 이제
재성을 쟁취하기도 하고 관을 같이 쓰기도 하고 나눠야 되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복을. 비경겁제가 있으면은 형제가 없더라도 그렇게 느껴요. 자기가 부족함을 느낀다라던가 온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라던가. 자, 비견이 있다. 겁제가 있다. 비견은 내 사람이잖아요. 나랑 음양이 똑같으니까 가족이고. 비견이 있으면은 가족이 정말로 그 인간미가 있어요. 그 가족애가 있어요. 가족애. 혈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견, 겁제가 둘 다 없다. 문제 있죠. 가족이 뭐야? 몰라요. 가족애를. 자, 겁제가 있다. 이건 음양이 다르죠. 그러면 가족 같지 않고 남같이 느껴지는 불편한 거 있죠. 가족인데 아버지랑 말도 없고 불편해. 겁제예요. 그게 겁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이랑 인연이 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남같이 그러니까 남이랑 더 친한 거 있어요. 겁제들은 다 남이랑 더 친해요. 가족보다. 가족이 불편하고 남과 친하다. 상관도 가족보단 남이 친하다. 비견은 아예 우리 가족이 최고지. 가족에는 비견 겁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비견이 천간에 있으면은 정말 얘기 많이 하는 나와 동등한 조건의 가족이고 지지에 있으면은 내가 가족을 발판 삼아서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대부분 이제 식상만 잘 발달되면은 근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적인 집안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뻗어 나갈 수 있어요. 가족한테 의지가 된다고 비견이 지지에 있으면 천간에 비견이 있으면 의지는 아니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자, 인성이 엄마래요. 정인이 내 엄마 맞죠? 정인은 편인은 새엄마네. 네, 편인이 새엄마예요. 편인이 내가 그렇게 느껴요. 내 엄마 같지 않다고. 편인은 내게 아니에요. 겁제 거지. 일간게 아니라고요. 나를 편인이 있으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겁제를 먼저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개념이 되죠. 네, 그래서 부족하다고 느껴요. 편인들은 그냥 새엄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지의 편인이 그래서 있으면 가족한테 뭐 의지 못할 가족을 만난 거고 천간이 있게 되면은 가족이 직무유기한 거고 무인성이면은 가족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다. 받아도 못 느껴요 자기가. 네.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무인성 분들? 없어? 네. 모르겠어요? 그 인성 필요한 명인데.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궁이 개입이 된단 말이에요. 궁. 이건 성 얘기예요. 성. 궁이 개입이 되면 조금 달라져요. 자, 일간이 있고 여기가 부모님 자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버지 재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겠네요. 아버지가 제 역할도 하면서 제자리에 있네요. 이러면 아버지와 인연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한마디 한마디 한 게 다 내 이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어렸을 때 막 한 6살 때 들은 얘기인데 평생 그거대로 살아가요. 아버지가 내 길을 닦아준 거예요. 부모궁이 직업궁도 돼요. 부모궁이자 직업궁이다. 내 직업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이거 하기 싫어도 만들어준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죠. 이게 제 직업이 됐죠.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하고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거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요. 이 자리들이 일단 여기에 있으면은 아버지 자리에 아버지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분이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생각합니다. 막 그 노래만 들으면 울어요. 막 아버지 생각하면서. 여기는 인성이 있어야겠네요. 월지가 나의 환경이잖아요. 내 환경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엄마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자라는 환경은 우리 엄마가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저 엄마가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게끔만 해주면 돼요. 아버지가 재성이니까 뭘 벌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돈 벌어야 돼요. 엄마가 돈 벌고 아버지가 뭐 집안일을 한다? 엄마 아빠 역할이 바뀐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긴 하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통변하는 것도 약간 달라져야 돼요. 네, 거꾸로 보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자 같은 남자는 남자 같은 여자 만나면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궁합 보는 거 별거 없어요.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뭐 여자가 식상이 많아서 뭐 이렇게 내가 고르고 남자를 뭐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여자 같은 남자 만나면 돼요. 잘 받아들이고 이쁜 짓 하고. 요즘에 그런 남자 많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요. 자, 근데 뜬금없이 재성이, 인성이 막 이렇게 한 칸씩 이동했어. 이런 이게 이제 궁이에요. 이게. 이러면 누가 아버지 엄마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 왜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에 있어?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큰 거예요? 누구 손에 큰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겨져서 큰 거예요. 근데 직업궁이 이런 이게 될 수는 없잖아요. 직업궁이 그런 딜레마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요. 신기하죠? 자, 만약에 내가 남자야 사주에서 여기에 재성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내 와이프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엄마 자리에 가 있으면은 네? 망아보이요? 그 망아보이는 조금 달라요. 망아보이는 인성이 너무 많으면 망아보이가 돼요. 인성에 의지하는 팔자들이 있어요. 인성. 인성에 의지한다라는 거는 일간이 근이 없고 비경겁제가 아예 없고 통근이 안 돼 있어. 약해요. 약한데 인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써야 돼. 그리고 또 인성이 또 왕해. 이러면 인성에 의지하니까 망아보이가 돼요. 근이 있으면 망아보이까지 가진 않아요. 신화하면은 자기가 통제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엄마가 아빠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에 인성 있고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서로 역할이 바뀐 거예요. 네. 아주 쉽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간별로 인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재성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둘 다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부모복을 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이 화가 있고 그 나무가 자라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태양이 있고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은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가 인성이고 그러면은 이게 없더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의 그 생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일간을 해볼까? 금일간이다. 금일간 굳이 토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엄마 굳이 필요 없다고. 엄마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금일간은. 근데 아버지는 필요해요. 왜? 아버지가 돈을 대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간마다 부모님 어떻게 느끼냐가 이미 결정이 되고 거기에서 뭐가 있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통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자, 여기까지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많이 걸고 넘어가야지. 오늘 그 앞에 정규반 시간에서 금을 했거든요. 금. 네, 금은 이제 마디를 거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서 화일간이다. 재성이 금이잖아요. 아버지가 뭘 잘해야 되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화일간에 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버지의 모습이 다 달라요. 만약에 금일간에 이제 목이 재성이다. 그럼 아이 같은 아버지지. 아버지가 순수해야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아주 쉽죠가 아니라 나만 쉽지 지금은. 예, 저만 쉽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이걸 듣고 이렇게 보시면은 금방 이해 같아요. 네. 수일간일 때는요? 수일간에 화가 아버지다. 일단 아버지가 화로 되어 있으면요 그 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이나 금 중에서 뭐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목이나 금 중에서. 그래서 만약 금을 받다 수일간에 금을 받으면 그냥 사업하는 아버지가 되고 목을 보면 이제 사업보다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갖추고 자기가 스스로 갈고 닦고 뭐 이런 사람 거의 선생님과죠. 목화를 보면 목화는, 목화가 투철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 기질이 있어요. 특히 일간이 화다. 다 선생님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목이 없다 이런 자격 없는 선생님이에요.
잔소리꾼이지 자격 없는 선생님이가.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쥐뿔도 없는데 막 가르친다고요. 근데 목을 정확하게 보면은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사람들이 와 막 이러죠. 이게 잘못 발현되면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예요. 병인 일주 사이비 교주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이 막 감화돼요. 거기에 화가 선생님 기질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양보다 높은 게 있어요? 화라는 태양보다 높은 게 없죠? 세상에서 제일 높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기질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자기 레벨로 이렇게 키우려고 해요. 그게 사람들이 크는 거 보면서 만족을 하고. 그래서 화일관들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편 돼요 그 사람이. 되게 훌륭하다고 막 자기 얘기 잘 들어준다고. 네. 사주를 배우면 이제 사람도 좀 다뤄야죠. 이렇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갖춰져 있어야지 가족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봐봐요. 내가 비견겁재가 너무 많아요 사주에. 그러면 인성이 어떻게 돼요? 인성이 확 빨려 들어가죠. 엄마가 제 역할 못한다고요. 재성도 쟁재가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가 제 역할을 하기가, 나한테만 해줘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데서 에너지 쓰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집에 들어와서 오늘 뭐 학교에서 아무 일 없었냐고 하고 장난감 이렇게 해가지고 놀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사실 비용업체가 너무 많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괜히 분주하게 바쁘고 밖에서 뭐 한 야근하고 막 들어오니까 새벽 1시 술 취해서 통닭 하나 사들고 오고 아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은 꼭 술 취하면 통닭 사오잖아요. 나만 그랬나? 나만 그랬나 봐. 아버지가 주당이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깨웠는데 냄새가 막 치킨 냄새가 나면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그때 먹은 치킨이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처갓집 양념통닭 너무 맛있어가지고 나이 먹고 먹어봤는데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부모님의 역할이라고요. 근데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버지는 현실을 일깨워 줘야 되고 엄마는 현실을 일깨워 주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줘야 돼요. 그게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을 일깨워줄 때 어떻게 일깨워준다? 같이 놀면서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상관들은 일단 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식신들은 안 그래요. 우리 부모님처럼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식신이고, 상관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애 낳으면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애 낳으면 그렇게 못 해요. 똑같이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게 상관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잠깐 까먹었거든요 지금. 아주 근사한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어 버렸어. 뭐 이거 억지로 기억한다고 해서 나는 거 아니니까 제가 저기 가가지고 그때 얘기할게요. 디프리 같은 거 가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생각났다. 관성 얘기를 안 했잖아요. 관성 얘기를 내가 안 해가지고. 정평관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의 유무예요. 유무. 관이라는 건 제가 울타리라고 얘기했죠. 소속이고 울타리가 돼요. 관이 있다라는 거는 소속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형성이 돼 있는 거라고. 여자 사주 무관이 왜 결혼이 해도 좀 뭔가 이상해요.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테두리 역할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이 테두리 역할 어떻게 하냐면은 돈 잘 벌어와야지 테두리 역할이 돼요. 그래야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원천이 되잖아요. 재생관 하니까. 관을 생하니까 제가. 근데 내 사주에 관이 없다? 일단 어렸을 때부터 관이 없다라는 거는 내 테두리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딱 사주 보고 무관이 왔다 이러면 아이고 스스로 어른이 되셨네 라고 하시면 돼요. 누가 보호해주지도 않고 소속도 안 돼 있으니까 자기 혼자 내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하고 뭐 식상이 강하다 이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문제 없다고요. 신앙하고 식상이 강하면은. 근데 신약하고 이제 막 재성 많고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관의 유무가 큽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느냐 보호해주지 못하느냐예요. 정평관을 가리지 않아요. 대신 이제 평관이 좀 있고 뭐 그러면은 식신이 없고
상관만 있고 신약하고 맞고 자라겠지 그러면은. 예. 그런 것도 다 사주에서 나와 있어요. 맞고 자라느냐 맞고 자라지 않느냐. 그리고 왜 때려요 부모님들이? 얘가 맞아도 반응 안 하거든. 맞거든 그냥. 이게 그 식신이 투철하고 막 식신제사 잘 돼 있고 식신제사 잘 돼 있고 근이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맞을 행동도 일단 안 하고 애가 비범해서 때릴 수가 없어요. 범상치 않은 거 있잖아요 애가. 총기가 막 똘망똘망해. 너 물건 왜 훔쳤어? 이래. 훔칠만 하니까 훔쳤죠. 이러는데 막 타당해 그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고 부모님이 서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사주를 육친통변을 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는 내담자 이렇게 막 부모님에서 얘기하잖아요. 속으로는 아 얘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닌데 맞을 행동을 했을 텐데 분명히 다 있어요 원인이.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이제 궁성으로 보는 거 했죠. 정제로 되어 있다. 아까 정제 얘기를 안 했는데 편제 얘기만 하고 정제라는 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내 거. 내 거니까 책임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정제가 있는 사람들은 식신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정제라는 책임, 항상성을 얘기하거든요. 정제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정제의 마인드예요. 그러면 이제 애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버지의 꾸준함, 책임감 이런 걸 보고 자라요. 무슨 일 있어도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어쨌든 남편은 가족을 현실로 보기 때문에 외로워요. 남자는 여러분들 그걸 좀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 관이잖아요 가족이. 제 관이기 때문에 외롭다고요.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돼요. 식상 인성 이런 게 잘 안 돼 있잖아요 남자가. 제가 한 만으로 돼 있으면 돈 벌어오는 기계예요. 그냥 기러기 아빠 되기 쉽다고요. 부인이 나를 왜 찾아요? 돈 필요하니까. 회에 보내놓고 돈 필요하니까 연락이 와요. 그 전에 연락 안 와요. 그래서 자식하고 근데 자식하고 엄마 사이에는 식상 인성으로 연결돼 있죠. 자식한테는 인성이 엄마고 엄마한테는 식상이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현실적인 것보다는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남편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탓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자도 결혼하고 나서 바뀌거든. 식신생제, 식상생제 하던 거를 재생관을 받으려고 이제 하니까 남자는 결혼하면 여자한테 이제 막 의무감을 부여해줘요. 너 이거 해야 된다. 여자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막 얘기해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밖에 이렇게 사람 만날 때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본성으로. 시대가 바뀌었긴 하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남자가 아무리 여자처럼 되더라고 여자가 되지는 요즘 여자가 되나? 요즘엔 여자가 되죠.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게 본성이라고요. 제가 이거 부모 얘기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떤 자식인지를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내가 자식다운 자식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케이스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근이 있어야 돼요. 근. 비견겁제가 지지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통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립심을 가져요. 식상생제가 잘 된다. 근이 있고. 그러면 효자입니다. 효자. 여기 효자. 효자죠? 스스로 얘라고 하면은. 아니, 효자 팔자 맞아요. 식신이 일단, 식신생제가 된다라는 거는 거기 이제 비겁까지, 비견까지 봤다라는 거는 가족 간의 소통이 되는 거예요. 상관 있으면은 효자는 효자인데 가서 돈 던져주고 오는 효자. 예, 소통을 하는 효자가 아니라 돈 던져주고 오는 거 있죠. 용돈 툭. 예, 집에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용돈 툭 주고 오는 게 상관이에요. 물론 식신도 용돈을 주긴 하는데, 상관은 좀 다릅니다. 가끔 보면 좋은 사람이 상관들이에요. 가족 중에 상관이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랑은 가끔 보면 좋아요. 한 달에 한 번. 어휴 왔나요? 우리 아들 왔냐고 막 이러면서. 왜 좋아요? 용돈 주니까 보면은. 근데 둘이 붙어 있으면 싸워요. 상관들은. 네. 식신들은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주식 여기까지 하고 그 제가